오늘 또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에이,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 오창익입니다. 어휴 하루에도 벌어지는 사건 사고도 많은데 정치권 이슈들은 정말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계절인데요. 이 뉴스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자 정치평론가인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일단 지금 공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컨셉을 보니까 뭐 제3지대 신당 같은 경우에좀 어선하기 짝이 없고 공천이란 뭐말이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고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보면요. 한쪽은 시끌벅적하고요. 한쪽은 무난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는데 총평을 한번 해 주시죠. 보수 언론의 평가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다. 아, 그러니까 아일도 일어나지 네.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천 갈등으로 당이 깨질 정도다. 네. 과연 이것이 혁신인가.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평가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보고요. 혁신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고, 음. 한쪽에 대해서는 혁신을 한다고 야단을 치고, 그럼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양비론적 보수원련의 습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두 정당 다 이 공천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공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공천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그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죠. 민주적 절차라는 네네.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민주주의라는 것이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석을 확보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러나 정당의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순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당 무사하는 정치인 저도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을 도구로 활용해서 좋게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 싶어하고 나쁘게는 자신의 입신과 출세를 위해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목표와 정당 구성원 개인의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보이는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투쟁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의 현상이다, 민주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공천은 또 어떻게 보면요. 정당이라는 조직이 행하고 있는 인사를 행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네. 인사 행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효율성이 필요하거든요. 비밀주의도 필요합니다. 밖으로 갈등이 새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공천 절차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부족하고 비밀주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에 갈등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민주적 대의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잘하고 있지만은 그 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미숙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반대로 국민의힘은 반대가 되겠죠. 네. 민주주의라는 대의는 생략되고 효율성만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효율성은 사실은 폭력의 효율성이죠. 음.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가지고 여당의 대통령이 틀어잡고 있으니까 아무도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구 있다가 양산으로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부산진에 있다가 전제수 지역으로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폭력의 효율성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 양 정당이 다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민주주의 정치라는 본질적인 부분에있어서는 오히려 조용한 국민의 힘이 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뭐그 인사 뭐 행정 또는 비밀주의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런데 비밀주의를 민주당이 깼냐 하면 의문이 드는 게 하위 10%다, 20%다라는 걸 공개하진 않았죠. 당사자들이 버린 거죠. 본인이, 본인이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뭐 손해봤다, 자기는 친명이 아니다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이 잘못한 거라고 보기엔 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네. 당이 그런 것도 예측을 해야죠. 아. 어, 예를 들자면은 문학진 의원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문학진 의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답니다. 네. 좀그양도 깜짝 놀랐어요. 문학진 의원이 뭐뭐 뭐 의미 있는 분이지만은 그분을 불출마를 시키는데 당 대표가 직접 전화해야 됩니까? 가까운 사입니까? 이두 분이? 아니, 두 분이 가까운 사이라고 아, 하더라도 아, 네. 대표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음. 최종 결정권자가 전화를 해서 아 형님 좀 그만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문학진 의원에 의해서 밖으로 언론에 노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않고요. 못했을까요? 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에서 대통령이 인사를 합니다. 모시를 인사 검증을 합니다. 장관 자리에. 자 그래도 검증을 해보니까 이분이 세 평이 안 좋아 네. 아 그다음에 뭐 친인척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그럼 대통령이 전화해 가지고 어허 장관 후보자님 당신 아웃이야 이렇게 전화합니까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하든가 아니면 정무수석이 하든가 아니면 민정수석이 하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 절차를 보면은 모든 책임이 공적으로 최종 책임을 져야 될 대표한테 집중되어 있다 비선에서 이루어져야 될일 실제로 비선이 필요합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 기선이 당... 아니더라도, 그냥 기존의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죠, 라인이죠. 네. 라인이죠. 비서실 라인이죠. 비서실 자, 표현을 대표적실로 비선이 비서. 아니고, 네. 어, 정식 개통이지만은 네네. 책임 소재에서 실무 라인이 있고, 정무 라인이 있고, 책임자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문학진 의원 정도 된다면은, 당의 무슨 뭐 수석 부총장? 사무부총장? 네네. 이런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여론조사가 이렇게 하니까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문학진 전위원에게 전화하는 건 부적절했다. 동의합니다. 네네. 그 대신 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이런 분들이 했어야 된다. 네. 왜안 그랬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괜히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의 네.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라 느끼는 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선거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내가 한번 칼춤을 추지 마. 뭐. 네네. 자, 칼춤을 추고 난 뒤에 칼춤을 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이, 원망됐죠. 같이 아웃되죠. 네. 쉽게 말하면. 아,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음. 죽을 각오로 자, 칼침, 칼춤을 추면서 잘라내야 될 사람 잘라내고, 그럼 나도 같이 불익을 받는 겁니다. 지금 당에 있는 주요 실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나도 이... 공천받아야 되고, 나도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또는 중요한 당직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를 틈에 대표적인 보직이 당 사무총장쯤 될 텐데요. 뭐, 저기, 과거에 네. 그, 이낙연, 저, 이낙연 이고 이해찬 대표 시절에 4년 전 공천을 정선이에요? 주도하셨던 분들 보면 알잖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그 다음에 뭐, 전략기획위원장 이근영, 그 다음에 사무총장 윤호중, 그 다음에 이제 특보로, 특보단장으로 들어왔던 최재성, 이런 분들이 주저, 주도했잖아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과연 움직이면서 누군가를 자르고 또는 누군가를 끌어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진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역할이 없다면 네.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건 사무총장이든 뭐 또는 민주연구원장이든 임명권자는 당대표 아닙니까? 네, 네. 당대표가 그런 일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임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 이제 지적을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죠. 아. 이게 왜냐하면 최종 인사권자가 대표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이재명 체제라는 게 연합정권입니다. 네. 우리 아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예, 친명 것처럼 친명 의원이 몇 명이 었어요 실제로 없어요. 뭐 김남국 의원 정도 말고는 없다. 예, 뭐 김남국, 그뭐 네. 정성호 의원 정도 외에 네네. 친명 의원이 없잖아요. 음. 연합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리더십의 어 강도가 약한 거예요. 네. 어, 그런 현실이 있는 거고 그게 연합 정권에 참여한 분들이 지금 친명인내 하면서 본인들의 공천에 우선적으로 목을 매니까 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연구원장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아 말씀하기 네. 어려운죠아요 네.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네 네. 연구원장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쯤 아. 되면어 공약 발표의 시리즈로 해야 돼요. 네네. 네. 정책의 의장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보이지도 네. 않습니다. 그런 분들 이게 사실은 현재 민주당의 한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나. 이런 한계를 가지고 계속 가면 총선에서도 결코 좋은 성적을 거지못할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뭐 당직 개편을 한다거나 네. 어떤 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그 이야기 뭐냐면 민주당에 대주주들이 있어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이번 정치 안 하시니까 이해찬 어, 전 대표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민평년, 586, 뭐, 친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친문은 스스로 비주류라고 하니까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가 뭐 수석대변인 이런 분들은 또 친문들이에요. 네. 같이 참여하는 연합정권이에요. 같이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공천이 확정된 분이라든가 또는 실력이 탁월한 분들을 중심에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치러야죠. 지금 자신의 공천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당직을 갖고 있어서 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거요 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총선 때 되면 호남 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맡겨버립니다. 네. 왜냐면은 하 호남을 공천받으면 쉽게 네, 당선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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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지역구 가는 겁보다 중앙당에서 일을 하도록 시켜버립니다. 그런 방법들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불출마 선언하한원회들 중에도 네. 시켜도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래, 이게 어느 순간에 민주당이 의원수가 많아지면서 169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짜야 된다는 라 국회의원 중심이 정당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총자산을 못 쓰는 거예요. 음. 저 민주당의 그 장관 하셨던 분들, 연출, 민주당에서 네. 수석 하셨던 분들, 15년인데, 어, 실력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데려올 생각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 딱 눈에 보이는 국회의원들끼리 반장 손들어가지고 어느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대표의 문제. 에 또는 뭐 특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한 7, 8년간 민주당을 만들어 온 나쁜 풍토, 의원 특권 정당이 된 탓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촛불을 들고 촛불 정보를 만들어 줬더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완되기만 하고 제대로 못하고 개혁당한 개혁도 못한다 이런 불만도 팽배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혁신 주체를 만들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네. 어 우리가 이제 민주당 의석이 한1 7 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누가 혁신가냐라고 한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촛불 혁명 때 내걸었던 것들이 뭡니까? 어 국정 파탄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는 거 아닙니까? 네. 책임은 검찰 개혁 이야기도 있었고요. 언론 개혁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 새롭게 인입된 사람들을 볼게요. 검찰 개혁 주장했던 사람들 외에 혁신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김용민 의원 아~ 어, 또 누구 있으면 이탈리 의원 황운아 황운아 뭐이뭐 민영배 의원 요런 한, 손, 한 손으로 다 되네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 자 민주당 지금 국회 4년 동안 어. 네. 혁신적인 모습 강하게 투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어. 분들은 딱 검찰 개혁 이슈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 경제 민주화라든가 언론 개혁으로 목소리 들어온 분들이 있느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세력 형성이 되지 않았고 어 표현하자면은 경력 관리가 잘된 얼굴 뽀얀 사람들. 아. 예. 제2의 보수 정당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네. 뭐김현장 출신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고위직들 어또 기업에서 성공한 분들 또 이름값 하시는 분들 네. 변호사들 지금 변호사 과인 정당이잖아요 민주당 사실 네. 그런 분들 들어니까 오 혁신이 뭔지 개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런 일들을 안 해본 사람들이야. 그렇죠. 경력 관리 관심도 없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이요. 촛불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싸워 본 사람들입니까? 네. 아니면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위해서 어, 길바닥에서 싸움을 해본 사람들입니까? 네. 아니, 그런 뭐 사람들 치열하게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런, 그런 주제를. 네.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5.8.6들이 기득권화되고 퇴조되면 네. 새로운 혁신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검찰 개혁 세력 외에 혁신 세력이 민주당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저는. 어, 이 의원 특권 정당, 네. 그 다음에 기득권 하던 정당, 그리고 음. 어, 웰빙 정당을 만든 이유가 되고 지금 똑같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총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래서 지지율도 요동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재밌는 일들도 몇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전하는 거니까 광주광역시가 재밌습니다. 네네네. 지금 경선 붙은 데선 현역 의원이 다 떨어진 거죠. 그만큼 현역 교체 지수가 높은 거죠. 어, 왜 그래요? 잘 못하니까. 아, 광주, 아니, 광주가, 어디나 다못하 광주가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네. 그건 뭐냐면요. 민주당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한 곳이다. 아. 이렇게 알수 있어요. 민주당의 이데올로기는 개혁이거든요. 네. 개혁 성향이 가장 강한데 정치 지도자들은 개혁 성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낙천하신 분들,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 이름 처음 들어 봤어요. 대부분. 아니 박 교수님은 아니시겠지만 아니, 저는 일, 뭐, 일반 시청자, 들 구독자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청들을 네. 봤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싸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 개혁적 입법을 통해서 논란 거리를 만들본 어 적도 없다는 겁니다. 광... 무색무취한 사람들이란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중에 기억나는 사람 민형배 양향자 박기업자. 그렇죠. 뭐뭐 토리였어도 페이였어도 왔다갔다 해 등가. 뭐 저기 악명이 높던 네, 아니면은 뭐 명성이 아주 저 좋은 방향으로 드는 동간에두사람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 지역구민들이 그걸 심판한 거다.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비명계 중에 유명한 분들 많아요. 반명계 중에 유명한 분들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사람들이. 어. 절대다수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네. 지역구에서 적당히 플랜카드 붙여가면서 어. 나는 국회 한번더 해야지. 네. 이게 목표인 사람들이 절대다수예요. 어.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이야기합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70%는 국민의힘으로 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음. 그렇게 구성원이 됐으니까 이 모양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광주 정치는 국회의원을 표상으로 한 정치는 좀 후질 수 있지만 이 밑바닥에 흐르는 그렇죠. 음, 정치는 굉장히 살아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살아 있다고 봐야죠. 보통 현역이 프리미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 이걸 인정하지 않는 정치다. 이번에 보세요, 저기 떨어진 네. 분들 이영석 의원, 네. 그다음에 윤영덕 의원, 어, 두 사람 다 이런 거 측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근데도 떨어져요. 네. 그런 거 보면, 은 이거는 친명, 친문의 문제가 아니라, 아... 현역 기득권들에 대한 심판이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여, 봐야 여쭙고 ]죠. 싶은데, 광주 경선을 두고도 일부 언론은 다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친명계 누구가 되고,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아유, 표현들. 그건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뭐 친명, 친문으로 불러하는 건 그렇지만, 네네. 이영석 의원은 친명에 가깝고, 네. 이영석 의원을 이긴 전진숙 후보는 친문에 가까워요, 오늘. 네. 그리고 뭐 윤영덕 의원과 정진욱 후보 같은 경우는 둘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친문과 친명의 대결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아, 그건 아, 그냥 네. 언론이 만들어낸 또는 국힘의 바람인 건가요?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을 나쁜 프레임으로 몰기 위해서 수박 그탈기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의원 평가 관련해가지고 항목이 뭔지도 몰라요 대다수 언론이. 네네. MBC에서 항목을 제대로 보, 어, 그 보도하기 전까지 언론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한 적 없어요. 어. 다만 그냥 비명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기사를 써대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31명이 통보가 갔습니다. 하위 20%에요. 20 20 네. 근데 자기가 하위라고 밝힌 사람은 6명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25명은 왜안 밝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밝힌 분하고 안 밝힌 분. 어떤 차이입니까? 정말 여쭙고 싶어요. 나머지 25명은요. 네. 페널티를 안고도 자기가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페널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페널티 20%다. 그러면 제가 40점 받았는데 20점 되는 게 아닙니다. 네네. 40점 곱하기 20을 해서 8이 됩니다. 네. 제가 40%득표하면은 8%감점이 돼서 32%가 됩니다. 아 네. 근데 신진들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들한테 더블 스카우로 대부분 지고 있어요. 아. 감점을 당하더라도 신진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26명은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안 밝히는 거야. 네. 그럼 나, 6명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윤용찬 의원, 지역구의 이수진 의원하고 여론조사에서 진 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다음에 또 누구지? 비례에서 건너온 현역 의원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역구 현역, 현역이라고 해서 꼭 유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론 조사도 잘안 나오고 아. 현역 프레임으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내가 의원 평가 잘못됐다라고 아. 제도 자체를 따, 따지고 드는 거야. 아, 이거 중요한 팁입니다. 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김한정 의원 김환정 의원 지역구의 김병주 의원 아 거기서 비례에서 건너오니까 만 만치 않거든요. 김환정 네. 의원은 비명도 아니고 반명도 안 해요. 네. 이런 당내 개파구도에 별 관심이 없던 분이에요. 아. 진짜 이런 바 동네에서 조용히 국회의원 하던 분인데 네네. 갑자기 당의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비명행사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분 비명 반명도 안 해요 그냥 아... 이번 2020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천했어요. 네네. 그때도 가만 히 계셨던 분이요. 아... 또 예를 들어볼게요. 박용진 의원, 정봉주 네네. 의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의 그러니까 또 이제 탓을 하는 겁니다. 아... 또 누구 아... 있죠? 예를 들어보자. 박용순 의원, 대전에 네. 네. 박용순 의원 지역구에 박정현이라는 전직 구청장이 붙었어요. 그분은 구청장이... 지금 최고위원이죠. 네, 구청장이 조직력이 있잖아요. 네. 네. 만만치 않거든요. 아니 그리 최고위원이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또,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김용주 의원도 그 지역구의 최현일이라고 전 구청장이 덤볐어요. 네네. 만만치 않거든. 어.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아주 중요한 열쇠네요. 아니, 이런 분석을 네. 하는 언론이 아무 데도 없어요. 네.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라고 아니, 구독자 여러분, 이게 마키아벨리 봐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딱 됐어요. 아 저는 맞습니다, 납득이 네. 됐고, 어, 네. 나머지 입 다물고 있는 이를테면 25명의 의원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얘기 안 하니까. 자기들 모르... 이야기하면 이 누군지 몰라.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저는 네.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아... 아니, 학교에서 교수 강의 평가할 때 공개 안 합니까? 회사에서 담임 평가할 때 공개 안 합니까? 네. 우리 방송하는 시청률 바로 나오죠.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과 유권자, 당원들에게 공개돼야지 비공개로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논센스라고 봐요. 네.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당원이 중요합니까? 국민과 당원이 당원.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국회의원의 개별 자존심보다는 네. 국민들의 선택권, 당원들의 민주적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머지 분들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러면 평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도 하고 네. 지지층이 뭐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다면평가도 있고 동료 의원들이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까? 뭐뭐 뭐 평가가 있는데요. 예. 정성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30%가 채 안됩니다. 아. 대부분의 양적평가입니다. 조작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당직자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담연평가가 네. 있거든요. 네. 의원들간 담연평가가 어. 있고요, 당직자 평가, 보좌관 평가, 네. 여론조사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당원들 평가가 있거든요. 네. 요거 어떻게 하느냐? 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의원이잖아요. 네. 네. 제가 의원인데 다른 의원을 평가. 제 아이 제 아이디를 받아요. 방에 음. 인터넷에 들어가요. 네. 똑똑똑해서 쳐서 넣, 넣고 들어가고 어, 톡하고 어. 나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네. 이거 조작하면요. 개인정보 보호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법에 맞으로 감옥, 정당, 감옥, 감옥 네. 가면 불가능한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2020년대도 이렇게 했어요. 네. 2016년부터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걸리면 문제인 거고, 내가 걸리면 문제인 거죠. 물론 여기에 정성적인 평가가 네. 좀 극단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사실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재량권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성평가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반명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주장한다면 정량평가를 받을 때 목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 점수를, 점수를 높여놨다면 네, 하위 20%에 속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쭙는 건 맞습니까? 어, 맞죠. 예를 들자면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당원이 지금 77.7%가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로 뽑았어요. 네네. 지금 친명이라는 성향의 당원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러면 본인이 반명의 입장을 취하면 그 당원들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래... 본인이 반명 안 했어야죠. 나쁘게. 아니 아니 거. 그건 아니고. 그래도 전 반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고도 하위 20%에 속하지 않으려면 정량 평가에서 점수를 올려놓으면 네네. 괜찮았을 거 아니냐.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0.7%로 졌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어 대통령이 검찰 있을 때 조작 의혹도 있고 수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네. 선거 무효다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찍어서 개량화된 수치가 오는 것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대중민주주의의 현실인 겁니다. 어. 그리고 기본이네요. 원칙이고. 원칙이죠. 아, 네. 투표한 걸 어떻게 합니까? 수, 계량화돼서 수치로서 평가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좀 달리 볼 필요도 있, 있네요. 어휴, 저분들은 좀쎄네 욕심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만 이 문제는 저는 지적하고 네. 싶어요. 민주당의 이 평가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이명백 아... 위원장이 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너무 복잡하니까 네. 갑자기 들어온 공천 관리위원장이 알 수가 없어요. 제도는 심플해야 됩니다. 음. 2016년도에는 하위 20%를 벌점이 아니라 그냥 잘라버렸어요. 네. 2016년도에 그때 잘린 분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열심히 공격하는 유인태 국회의원입니다. 아. 그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찍소리도 못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의원들끼리 다면 평가해서 잘라버렸거든요. 아. 자기들끼리 다면 평가해서 잘라버리니까 할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은 너무 다양한 평가의 방법과 수치들을 내놓으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국민들도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심플하면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도의 3원칙. 네. 심플, 심볼, 세이프티, 서리에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우리 네. 단순하고 안전하고 뭔가 상징이 있어야 돼요. 어. 의원 다면 평가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끼리 스스로 책임지라는 심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징성이 그런 식의 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는 2020년에 이해찬제에서 만들었지만은 어, 저처럼 이제 정치 제도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어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음. 제가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어렵다라는 거. 네, 네. 제도는 심플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선거와 달리 지난번엔 하위 20%를 다잘랐다며요 2016년 아 20년이 아니라 1 0년 예, 지난번에. 2020년은 지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럼 그러, 그러면 왜 지금은 그렇게 자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 하위 20%에 속할 정도면 잘라야죠. 그렇죠. 정말 못한 거 아니에요, 밥값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특권정치, 원원정치된 거예요. 아... 이게 당이 원내정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끼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니까 푸바시 느낌. 네. 서로가 서로를 적당히 보듬는 우리반 느낌. 네. 동창회 느낌. 네. 이 원로원 정치 된 거예요 지금. 지금 민주당이 우리 이제 DJYS 이후에 제왕적 총재 정치를 청산하자라고 해서 당내 민주화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된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귀족정이에요.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귀족정입니다. 네. 다시 민중정이나 민주정으로 내려, 내려가려면 의원특권들부터 없애야 돼요. 자, 지금 비명공천학살 성토장된 민주당 의원총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의총은 이런 권한이 없어요. 민주당 의총은 원내 활동과 관련된 정책 의결 사항만할수 있는 곳이에요. 아, 담은 그렇죠. 당규상에. 그렇죠. 근데 맨날 정치 이야기를 자기들이 독점해버려요. 어, 그게... 의총에서 해야 될 얘기가 이태원 특별법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런 거 해야 돼요. 그, 그런 거 제대로 그, 안 해요, 지금. 아 그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우리는 언제 통과시킬 그렇죠, 거냐. 그렇죠. 며칠 전에 아. 어 저기 손준성 그검 그 고발사주 의혹 네네.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했어요. 네네.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안 하고 늘 자기들의 정치적 미래되는 것만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만. 이게 어. 지금 사실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음. 한국 정치가 썩어가는 이유입니다. 음. 공천도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목숨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해요. 그리고 비대위가 구성될 때도 원내에서 원내 대표가 지명하고 예, 예를 들자면 네. 또한번 예를 께 어. 선거구 획정 위원회 지금 법률적 기한을 넘겨서 안 하고 있어요. 네. 왜? 자기들이 뽑는 기준인데 구역인데 그것도 의원들이 정해. 어.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언젠간 하게 선거법도 한번 보세요. 네, 선거법도 네. 의원들이 정하니까 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상상을 초하는 의원 특권 정당이고 의원 특권 정치여 지금 네. 대한민국 자체가 거기에 민주주의 요소를 어떻게 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혁신 과제네요. 그러면 정세균 김부겸 두 명의 전직 총리가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 이제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당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처럼 잘 아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시스템도 잘 알고, 네. 그 다음에 뭐 여섯 명이 반발하면 저 친구들이 왜 반발하는지도 알고, 네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음, 이제 먼저 아니, 저는 제가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납득이 됐거든요. 재언을 네, 어. 드리자면 은 네. 어, 이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수습하고 통합하는 과정도 책임지셔야 돼요. 어. 이제 원로라는 분들이 결정권이라든가 실제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공천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네. 그 전제 조건을 걸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책임진다는 게 뭐죠? 이를테면 선대위라도 뛰거나 유세차라도 타라 아...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 이상이죠. 아... 반발하는 사람들 설득해야죠. 설득하고 무마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당을 놀아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초선들은 이분들하고 잘 관련이 없어요 네. 어, 의정활동을 같이 안 했으니까 다선들 중에 이번에 타겟팅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분들한테 전화했다고 봐요 아. 전화해서 뭐 형님 아니 또는 뭐 의장님 선배님 네. 어, 이렇게 하면서 어~ 제가 이렇게 공천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좀당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룰을 다시 쳐다보기보다는 본인들도 후배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한번 말해줄게. 그런 네. 측면에서 립서비스 해준 거예요. 아니, 근데 립서비스를 이를테면 물밑에서 당대표에게 뭐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명의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립서비스죠. 아. 해결해 주려고 하면 당대표를 찾아가거나 네. 당대표하고 직접 통화했겠죠. 아. 후배들이 요구하니까 아마 후배들도 아마 다선 중진들일 거예요. 네. 요구하니까 립서비스를 한번 날리고.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은 더 분란에 쌓이고, 더 네. 어선한 정당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분들이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게, 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책임져라고 이야기하죠? 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무에 개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네. 자, 여기서 두 분이 처한 위치가 애매합니다. 음.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김부겸 총리는 오히려 정계연탈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정계 은퇴한다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네네. 그래이 이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은 아. 후배들의 이 성화에 못 이겨서 또 한편으로 보면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나의 정치적 재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세 가지가 저는 복합적으로 작동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아마 당에서 이분들을 부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하여튼 이렇게 시끌벅적하긴 한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광주 뭐 경선이나 이런 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제 나온 경선 결과 상당히 좋은 거 아니에요? 현역도 아니, 그더 떨어지고. 저는 평가할 거는 없어서.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 네. 국민들 현역 많이 떨어지면 좋아하잖아요. 어, 그랬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예. 특히 예, 광, 현... 광주처럼 안전한 곳에서 네. 현역 의원들이 떨어졌다는 건 얼핏 보면 네, 네. 어, 이거 뭐좀 살아 있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정치뭐 아, 네. 예를 들자면은 행정 절차로서 비밀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된다. 네. 그 사실 감춰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감춰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 구시대적인 의원이라든가 의원들이 물갈이가 많이 된다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아 물갈이 30% 됐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봐요. 네. 공천 과정은 늘 시끄럽습니다. 어. 다만 이걸 오래 끌고 가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도부는 일일이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빨리 압축해서 끝내버리면 돼요. 네. 압축해서 끝내버리고 정책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정치적 구호와 메시지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하고, 그렇게 빨리 전환하는 게 좋지. 이 공천 관련. 갈등 구조에서 진흙탕 사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공천파동을 겪은 탓인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좀 빠지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도 조금 올라가고 부정적 평가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이 있죠? 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봅니까? 어, 민주당의 공천갈등 탓이라고는 아, 보지 않아요. 네. 어, 공천탈등 탓이라기보다는 뭘 하는 게 없어서. 음.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정책 이슈라든가 정치 이슈를 못 만들어내니까 공천 갈등 이슈가 언론에 도배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 정원 문제 2천 명 늘려 누가 봐도 이거 황당무계하잖아요.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네, 네. 그러나 갑자기 2천 명 늘린다는 게 이게 동의가 됩니까? 조금 정책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뭡니까? 갈등 조장하는 거잖아요. 갈등 조장해가지고 과거의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내가 제압할 수 있어. 보수 정권이지만 나를 지지한 의사들이지만 내가 제압할 수 있어라는 음.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지율 상승에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지지율에 반영된 겁니다. 아니 교수님 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대 정원이 3천 명인데 네. 400 명씩 5년 동안 늘려가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르쳐 교수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뭐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의, 의대는 뭐뭐 뭐, 뭐,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단박에 2,000명을 늘린다고 하는 건 정말 폭력적인 거잖아요. 아, 불가능한 일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적당히, 저, 저는 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 또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사협회와 적당하게 언젠가 극적 타협을 하려고 네네. 이렇게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닌가. 특히 총선을 앞두고 2,000명 증언을 팍깐건 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저는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네. 2천 명을 늘리되 10년 주기로 점진적으로 늘린다 네. 라든가 뭐 20년 주기로 점진적으로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탁타탈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선거형이죠, 이거. 전형선거 선거형. 그리고 한쪽에서는 불가능한 뭐, 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경찰, 검찰 앞세워가지고 뭐 체포하겠다, 구속하겠다, 네. 가만히 안, 안 놔두겠다. 약속 대련이죠.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만 얼굴에 쑥감댕이 칠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사실 표에 도움이 돼요. 네네. 뭘 하거든. 네네. 근데 민주당 그림 내는 게 없죠. 아니 이재명 대표도 연탄 봉사는 했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 이거 안 칠해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그렇죠. 뭐예요? 언론에서 뭐? 언론에서 여당 야당 차입니까? 뭐의 차이? 여야의 차이요? 차이죠. 언론에서 여야. 다뤄주지 않는 차이기도 하고. 네. 어그이 기울어진 언론의 운동장을 극복하는 이 전략 전술적인 이 머리를 못굴리고 있는 거죠. 네. 다시 의사법으로 돌아가면 약속 대련입니까? 아니면은 일단 전 의사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아니면 뭐 의사 정도는 몇명안 되니까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 어떤 겁니까? 아, 저는 약속 대련 같아요. 그리고 어. 의사를 포기한들 다른 표가 훨씬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이 정치적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 한번 네. 정권에서 두도되게 그렇죠. 맞는다고 갑자기 민주당으로 네. 돌아오거나할 분들은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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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공천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버리고요. 음. 어, 이금 쌍특검 제의되는 부분들 그걸 가지고 치고 나가고 어, 제 나왔던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입건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공세적 자세를 취하면은 어, 국면은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경제 파탄 부분 좀 들고 나와야 돼요. 주식 문제라는. 아 그럼요. 네, 네, 이걸 너무 심각한데 들고 나와야 네. 되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과 어, 그 다음에 새 진보 연대 그리고 진보당이 비례연합진당을 만들기로 연합당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죠. 그럼 이제 비례 멤버를 짜는 문제가 있는 뭐 국민 추천도 받겠다 하고 또각 당이 몇 명씩 하고 이러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비례에서 어떤 네. 포인트가 강조돼야 됩니까? 이를테면 뭐 성별로 연남연남 이거 기계적으로 가는 거고 뭐 민주당이 20 나머지 뭐 이것도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좀 포함돼야 된다 또는 음. 어떤 포인트가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부 심판과 대한민국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경험과 실력이 검증되고 축적된 사람들. 네. 저는 신인 발굴 반대합니다. 아. 오히려 차라리 전직 장관들 주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월드컵에 나가는 축구선수들이 신인 발굴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최고조에 올라가지고 일을 잘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잖습니까? 네. 그거 똑같은 겁니다.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지금식에 경험 없는 사람들, 어 이미지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정치 가르치는 시기에 국회의원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최고조에 올라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 저는 정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당 입장에서는 삼고초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되겠네요. 뭐 그렇죠. 상고 처리해서 저는 모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네. 저는 국민 추천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늘 말씀드린 지금의 비례 대표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뭐 당별로 나누고 네. 그다음에 당별로 추천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국민들 거르고 검증받은 사람인가? 뭐 그런 질문을 저는 좀 던지고 싶어요. 네. 비례도 비례도 또그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비례를 의석수 만드는 걸로만 생각하면 아무나 네. 줘버리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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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례를 훌륭한 사람, 네.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정치적 파장력 있는 사람을. 득표력 있는 사람. 예, 그 음. 꼽음으로 인해 가지고 득표력이 확장성이 생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전략적.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네. 어, 제야에서 오신 분들도, 어, 그런 분들 말고, 어, 제발 좀 검증된 분들 차라리 유명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증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 힘을 모아갈 수 있다. 네. 과거에 인재 영입에 대표적으로 DJ가 잘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 아, 거대한 단체의장, 네. 그다음 유명한 스타, 뭐그 당시 정동영 아나운서, 어. 신기남 변호사 이런 네. 사람들, 586들 총학생회장으로 임종석 옛날부터 유, 원래 유명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이 사회적 그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런 사람 데리고 정치하는 거지. 어 지금 이상한 뭐 스토리텔링에서 정치하는 거는 그게 지금 민주당 이 모양 이꼴 만든 거예요. 멜빙 네. 정당 만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얘기는 잠깐 하고 가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옛날에 깬죽댄다는 이미지를 계속 굳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욕욕 음, 욕하거나 아아 아, 그렇습니까?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럴 때는 뭐 개딸 종북 뭐 통진당 또 조국 뭐뭐뭐 뭐, 뭐 이런 얘기들 반복하는 거는 어떤 의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진흙탕, 진흙탕 계속 싸움이죠. 진흙탕 싸움 네. 만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음. 어이 중도라든가 무당파층에 투표하지 않고 핵심 지지층 불러내기 음. 싸움을 하자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울어지는 운동장은 아니에요. 네. 거의 평평합니다. 민주당 35, 국민의힘 35입니다. 네. 여기만 딱불러내서 비슷비슷하게 하자라는 이제 전략을 세우고 네. 있는 거고요. 이긴다기보다는 지지 않는 선거 전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잠깐 봐주세요. 네. 어,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됐다. 살벌, 살벌한 라인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뭐 본인 생각이죠. 에. 네. 어, 개딸이라 그 그럴 만한 근거가. 근거가 미약가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 20만이에요. 네. 민주당 권리당원 250만이에요. 네. 10%도 안 돼요. 그 어. 근데 이걸 뭐, 개딸 정장이다. 이렇게 하는 게 프레임입니다. 네. 아, 이재명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중도층들이 이탈하게끔 하겠다라는 뭐 그런 프레임 전략으로 보이는 거고요. 네. 종북은요? 어, 종북도 마찬가지죠. 네. 민주당이 종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네, 네. 뭐 과거 통진당 이야기한다면 네. 뭐 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 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이런 이 비판에 대해서 일일이 어, 대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습니다 아, 대꾸하는 것 자체가 이 프레임에 말려드는 겁니다. 문동권 청산론이 됐든 그렇죠, 5 8청산론 네, 네. 청산하자고 하면 일단 우리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네, 네. 예를 들자면은 진행을 하는데 진행자가 박진영이 오래 했는데 어. 박진영 오래 했으니까 교체하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잘하든 못하든 오. 교체하자는 수치가 높게 나와요. 오래했으니까 라고 그렇죠. 전제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네. 586들이 기득권이니까 음. 교체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교체하고 싶습니다. 네네. 라고 나오는 이런 이제 유도성 질문인데요. 네네. 저는 선거에서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야당이 망하면은 야당이 망하는 겁니다. 심판받고. 네. 여당이 망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아. 이런 책임 의식이 없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국민의힘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포지티브하게 심판을 받아야죠. 음. 국정 목표라든가 정책 비전 이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10대 선진국이 되겠다.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전혀 없고 야당을 비판해서 서로 투표를 떨어뜨리기 전략을 하는 거야. 그럼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이 전형적인 정쟁 선거가 되는 겁니다. 국정 운영 계획이 없는 선거가 됩니다. 네. 아니, 또 하나만. 이재명 대표가 공천으로 자기 변호사 비를 대납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특수부 검사니까, 네. 아, 뭐야? 특수부 검사 수준의. 아, 특수하게 상상한 겁니까? 아, 특수하게. 아니, 그 그러니까 예가 있거나 뭐 이런 게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음. 조상호 변호사라는 네. 사람이 한것 같은데요. 네. 어, 조상호 그분은 변호... 공천을 받았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경선에 집어넣어줬죠. 아. 집어넣어줬는데, 조상호 변호사가 여론조사 잘 나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 정당이라는 것이 이분이 보기에는 엉터리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수사하니까 그렇게 느끼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 기반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늘 여론조사를 들여다보고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여론조사 분석을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가 잘 나오지 않으면요, 친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아버지라도 공천 줄수 없어요. 본인도 못 주네요. 뭐. 본인도 못 줘요. 네. 현실이 그런 겁니다. 네. 여론조사는 지금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운영의 가장 기본입니다. 음. 그 기본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선 후보로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하고 실제로 친한 사람이 있더라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가서 뭐 경선이라도 해보려면 어비슷한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는 가지고 와야 다 당연하죠. 이를테면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 반토막이다. 네, 예. 이러면요. 그럼 못 주죠. 불가능하죠. 경선도 안 되는 거죠. 경선안 되는 거죠. 네. 해 붙일 경선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지고 이러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게 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왜내 지역과 내, 내 이름 빼고 이런 조사 돌렸으려는데 네. 정당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네네. 자기보다 경쟁력 이 있는 사람을 넣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언론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언론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당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 김태호 씨를 양산에 갈때 여론조사 안 넣어봤겠어요? 그렇죠. 서병수 씨딴 지역구 보낼 때안 넣어봤겠어요? 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여론조사의 기본입니다. 어, 왜내 지역구에서? 당신 지역구가 어,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네. 가정이 있으면 가설을 가지고 한번 프로세스를 밟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현역 의원보다 다른 사람이 넣었을 때 비슷하게만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 거기서 없으니까.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네, 네. 프리미엄인데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네. 다른 사람은 여기에서 활동도 안 했는데 비슷하게 나오요이 사람이 확장성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략적 판단을 정당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정당 사무처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어, 딱 하나만 더여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뉴스는 아니지만 하여 개혁 신당이 쪼개졌습니다. 이낙연 씨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해서 스스로 광주 지역구 출마를 할수 있다라고 이제 운을 띄우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는지. 운을 띄웠다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아 실제로 나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까요? 이 살벌한 어, 광주에서. 글쎄요. 아. 10... 당선 가능성. 네.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봐 없다. 네. 그러면 네. 한20% 정도 뭐유효한 특별 할수있을거라고 봐요. 유효한게 어느 정도? 뭐 2, 30%는 할수있는할수 있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 할수그 정도 할수 있죠 그 정도 할수 있다. 뭐 어쨌든 그러... 지명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를 주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완전히, 완전히 음... 버리기 어려운 카드니까. 뭐 그냥 그런 거동정도 있을 있고 표면 표는해도 있을 수 있고, 아.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다양한 것들이죠. 네. 그러나 2, 30%가 최선일 거다? 당선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밌네요.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 여론조사는 우리... 이야기 안 하실 거요 시간이 다, 다 돼서. 여론조사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니다 네, 네, 네. 그럼. 지금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잘 나오는 것은 어, 지지층에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남의 인구가 호남의 세배입니다. 네, 네. 영남에서 결집해버리면요. 지지율이 껑충뜁니다 네.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좀 세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전체 통계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 통계를 보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는 것을 좀 어, 정확하게 보시면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다만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이 적신호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어느 쪽이든 간에 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조금 앞서가든 뒤처지든 간에 긴장해야 되는 건 아, 당연하죠. 어김없는 사실이죠. 당연하지. 선거는 네. 잘하기 경쟁보다 네. 실수 안 하기 경쟁이고 어.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선거 전날, 전전날 무슨 일이 어떻게 네.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요동치는 게또 민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네. 거고. 네. 그건 웰빙 정당이면 정말 더 긴장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잖아요. 네. 그쪽로 내려와야 돼요. 네네. 네, 서민편으로 중산층과 중산층과 함께. 네. 서민 편으로. 그거는 결국은 그런 출신에 또는 그런 이익 관계를 위해서 투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공천을 해야 됩니다. 네.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민중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 그렇죠. 서민과 중산층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 네. 서민과 중산층인 사람들이 네. 민주당의 대표주자로 나서야만 네, 개혁도 가능하고 네. 또 새로운 집권시대도 열수 있다 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laughs>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무티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 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